네, 이번에는 지중해 지역은 우리 김희정 교수님을 모시고 지중해 공생과 상생, 이탈리아 팔리오 축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문화 전반을 연구하고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중해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축제라는 이 사전적 의미부터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축제라는 것은 축하와 제사가 합쳐져서 통칭되는 용어입니다. 특히 지중해 지역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종교, 주요 종교의 발상지로서 그들의 축제는 종교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여러 국가 중에서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다룰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탈리아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특히 예술품이라든지 건축, 뭐 여러 가지 자연경관 등 각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유형 문화유산들은 우리를 과거로 인도하지만 사실 생생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는 이탈리아의 일상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축제를 지칭하는 용어는 두 가지거든요. 페스타 그리고 페리아가 있는데 각각 종교적 그리고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언어를 혼합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종교적 의식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겠죠. 그 정도로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는 가톨릭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행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특징은 19세기 돼서야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 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가톨릭으로 주지만 각 지역마다 지방 색깔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축제인 카니발의 경우 각각 지역마다 다르게 행사가 치러지고 있죠. 베네치아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가면 축제고 축제로 유명하고요. 비아레조라고 하는 지방은 나무가 굉장히 우거진 곳이라서 종이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 지역은 종이로 만든 대형 인형 퍼레이드로 시가 행진을 하는 것으로 카니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브레아 지방은 그 지역의 특산품인 오렌지를 던지는 오렌지 축제를 통해서 카니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축제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종교성을 공통 분모로 두고 각 지역의 지역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나의 각자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이 상생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중에서도 오늘날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소도시 시에나에서 벌어지는 팔리오 축제를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시에나의 팔리오 축제는요,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려져 계승되어 온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에나를 대표하는 도시라기보다는 오늘날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민족 축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중세 도시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 시에나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매년 7월, 8월 두 번 열리는 이 팔리오 축제를 통해서 중세의 분위기는 물씬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과거로의 회기뿐만 아니라 그 수백 년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의미를 또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팔리오의 경기에 팔리오 축제의 기원은 시에나의 역사에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시에나는 로마와 피렌체 사이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입니다. 당시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시에나는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근의 여러 나라들과 경쟁관계에 놓였었죠. 특히 피렌체와 수도 없는 전쟁을 벌였었는데 13세기까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에나가 16세기쯤 이르러서는 피렌체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렌체가 속해 있는 토스카나 공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기 시작되죠. 그때 이 토스카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군주가 칙령을 내려서 시에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 시에나라는 도시를 17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17개의 구역에서 말하는 이 구역을 이탈리아 말로 콘트라다라고 합니다. 이 콘트라다는 단순히 지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콘트라다마다 상징하는 깃발, 상징하는 동식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정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시에나라고 하는 도시 안에 17개의 조그만 도시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분쟁을 위한 구획 나눔이 아니고 세밀하고 조직화된 이런 그 관리를 통해서 시에나를 좀 더 튼튼하고 또 조직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보다는 화합을, 또 내가 잘 됨으로써 나의 소중함 같이 너의 소중함도 인정하고 또 너 나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이 시에나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리오 이 축제는 분쟁보다는 화합을, 그리고 한때 영화로웠던 중세의 시에나를 기리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팔리오 경기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축제인가? 안장 없이 말을 타는 경주 대회입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하죠. 이런 팔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팔리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팔리움은 경주 우승자에게 전해지는 비단 깃발을 상징합니다. 팔리오는 17개의 콘트라다 간의 그런 경주 대회인데요. 17개의 지역이 다 경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매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10개의 지역입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못하는 7개의 지역은 그 다음 해에 자동 출전이 되고요. 그 7개의 지역과 함께 다른 3개의 지역은 추첨으로 선발되어서 다음 해에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팔리오 본 경기에 앞서서 3, 4일 전에 시장의 감독하에 각각 콘트라다에 배정되는 말과 기수가 제비뽑기로 선별이 됩니다. 굉장히 시작부터 공정한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팔리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7월, 8월 두 번에 행해지는 행사지만 사실 1년을 고스란히 이 팔리오 축제에 묶여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연합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지역을 콘트라라를 상징하는 17개의 구역은 저마다의 시가 행진을 벌이기도 하고요. 저마다의 미사를 집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타인의 콘트라다도 소중하다는 의식을 처음부터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발전과 너의 발전이 결국 우리라는 시에나를 발전시킨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이 되면 오전 10시경 각 지역은 승리를 위한 미사를 각각 집행합니다. 그리고 퍼레이드를 중세 기사의 복장을 입고 깃발을 들고 시가 행진을 함으로써 시작이 되죠. 경기는 오후 5시경 시작이 되는데요. 시에나에는 주요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깜포 광장인데요. 모양이 D자형으로 조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 없이 말을 타는 경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기의 특징은 최소한의 룰입니다. 10명의 기수가 출발선에 서는 순간 오전부터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열광에 도가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안장 없이 말을 타는 기수는 광장을 세 바퀴 돌아서 먼저 들어오는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경기 시작은 9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 90초 동안 짧은 시간 내에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경기 이후의 그런 열정도 경기 전과 고스란히 이어져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장 없이 말을 타기 때문에 안장 없이 말을 타는 기수가 낙마하는 사고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기수가 떨어져서 말이 혼자 결승전을 통과해도 우승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룰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채찍질을 가해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90초에 걸쳐서 세 바퀴를 돌아온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경기 이후에 몸싸움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굳이 말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이후에도 연결되기 때문이죠. 우승팀은 우승 깃발을 수여받고 또 상당한 금액의 우승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패배한 팀에게 위로금으로 나눠줍니다. 즉 축제는 상생의 어떤 목표를 두고 서로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판류 축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현대는 사실 연합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기 참 힘든 시대가 되었죠. 특히 자아발견 또 자아발전 그러면서 모든 핵심과 또 모든 중심이 자기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발견하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아주 착각에 빠지고 또 이런 맹점은 스스로 고립되어서 공동체의 어떤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건 나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여러 존재들 간의 내러티브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계속 부대끼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정체성이야말로 나를 발전시키고 또 상대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를 발전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며 이탈리아의 시에나의 팔리오 축제는 이 현재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 다름의 거부가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를 보완할 수 있는 존재로 타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부딪혀가는 그런 여정을 견디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우리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공존,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인간이다. 아마 인간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마 이탈리아 이 팔류 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교수님 아까 강연하시면서 지역민들이 이 축제를 즐기면서 소속 도시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재정비하고 또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 축제의 가장 큰 목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한국의 어떤 그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혹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탈리아의 경우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축제는 그 축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방을 위한 그 주체들의 어떤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참여하고 준비하는 속에서 그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일명 이것을 이탈리아 말로 깜파딜리스모라고 하는데요. 깜파딜레는 이탈리아 말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즘은 어떤 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 마을에 있는 내 마을에 있는 종탑이 최고의 종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애향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축제들 중 몇몇 축제들은 아닌 축제들도 있지만 소속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거나 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순환적으로 이 도시를 발전시키고 또 거기에서 또다시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문화 계승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라는 도구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이렇게 차치하더라도 제일 먼저 염두를 해두어야 될 것이 소속감과 그다음 우리의 그 애향심 그 축제가 속해 있는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전통에 대한 그런 마음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과정으로서의 의미, 또 연합의 장으로서의 이런 축제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강연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